경찰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경찰이 찾아내면서 분석에 착수했는데 의혹이 불거진 뒤 유 전 본부장이 누구와 접촉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의 성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곽상도 의원의 아들 박모 씨가 경찰청사를 나섭니다. 박 씨가 화천대유서 7년 일한 뒤 받은 퇴직금과 성과급은 무려 50억 원.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에 아버지 곽 의원에 대한 뇌물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태입니다. 5년여 일하고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걸 어떤 부분이 납득하겠습니까? 성과 관련해서 홍시 말씀드리고자 경찰은 7시간 동안 곽 씨를 상대로 고액 퇴직금 수령 경위와 아버지 곽 의원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또 증거인멸 관련 수사 착수 하루 만인 어제 핵심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의 핸드폰을 찾아 오늘 분석에 착수했고 어젠 청화동인 1호의 대표 이모 씨와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건네받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이모 씨도 소환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태현입니다.